우리 가족의 선택을 우리의 선택은 앞이니까 사장집이다 앞이니까 사장집이다 자 이곳은 파주 운정신 도시입니다 네. 예. 2024년 말이죠 드디어 GTX가 하반기에 들어옵니다 와. 지금 거래량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 동네입니다 아 치킨 냄새가 나네 가자 오 여기다 구해줘. 홈즈. 아, 안녕하세요. 의뢰인이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의뢰인이세요. 아. 요즘 주문 많이 밀립니까? 어때요? 아, 이제 축구 경기가 있어서. 축구는 치킨이야. 그래, 대목이야, 대목. 어제 몇 시 퇴근하셨어요? 어제 집에 도착하니까 2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네. 2시 반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남들 축구 볼 때 제일 바쁜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은 늘어나는데 집하고 이제 거리가 머니까 거기서 네. 오는 약간 피곤함이 더 커요. 네, 1년 정도 한 일 하다 보니까 네. 집에서 빨리 들어가면은 아침에 이제 아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이제, 마세요. 네.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또 주문들 들어오니까. 오,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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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다. 네, 아유, 여기 가만히. 어디 들어가신다고요? 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예, 예. 아, 네, 들어가고 있는데. 예, 예.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죠. 예.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 센스 있으셔. 센스 있으셔. 아니, 젊다. 그러니까. 한 발로 숙이십시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졸리다는 거야. 새벽에 끝나니까. 최대한 가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주상복합인데 여기가 나왔다는 뜻은? 잠깐만, 여기 나왔다는 거 설마? 저는 이 아파트 상가였잖아요. 네. 네. 이 아파트로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길도 안 건널게요. 요거. 아, 이거 바로 앞에 있는 요거, 요거. 어? 아, 맞구나. 이건 진짜 좋다. 팀장님, 이거. 아, 요거 좋다. 아니, 저러면은 애기가 치킨집에 와가지고 아빠 놀아, 같이. 근데 반대로 그건 있을 수 있죠. 일하다가 애기가 뭐 잠시 맡아줘야 된다든지 그때 뛰어가서 2분이니까 뭐 닭 튀기기 전이니까 뭐. 이게 가까워도 막 1분 이러면 너무 가까워요. 너무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네. 너무 네, 이런 말 있습니다. 응. 아프니까 사장이다. 아, 너무, 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집의 이름도 앞이니까 사장집이다. 앞이니까 사장집이다. 지금 저 거리면은 저렇게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럼요. 한 발로, 한 발로. 저 정도 거리면. 근데 왜 그렇게 가죠? 신난 거지, 신난 거지. 부분 리모델링을 한 매물입니다. 오. 위 깔끔하다. 원래는 우드톤 조금 안 어울리잖아요. 화이트로 다 바꾸셨습니다. 리모델링 후가 훨씬 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뷰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 지금 저 상가가 지금 치킨집인 거예요? 그냥 바로 보이는 거죠. 아빠가 뒷문으로 나와서 손 흔들 수 있어요. 아기 앞으로. 네. 자, 이제 호불호 없는 디귿자 형태의 주방이고요. 여기가 GTX.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오디오도 나와 이제. 그냥 오디오도 나와. 나 깜짝 놀랐어요. 환청인 줄 알고. 자, 여기 보이십니까? 아이 놀이방으로 꾸미기 좋은 알파룸입니다. 근데 아이 혼자 놀고 있어도 보이니까. 안전하죠.
출퇴근 1분, 이 집 매매가는? 7억 5천만 원. 아이고. 5천만 원. 아이고. 꽉 채웠어.